아직 회사에 있어요. 사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때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이쁠 때거든요. 대부분의 아이들이 도우미 이모님이나 할머니보다는 엄마를 아빠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. 아이는 어딘가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고, 아 나도 부모가 됐을 때 저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구나, 그러면은 나는 아기가 낳기 싫을 것 같아. 시대자야 2 8 p.m. 와.